생땅콩 조림. 네. 제가 먹어본 듯 하면서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약간 이름을 들었을 때는 생땅콩이 네. 볶음콩보다 좀 더 고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볶은 게 사실 또 고소는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생땅콩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또 질감과 고소함이 있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볶아서 네. 그냥 간식처럼 많이 드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걸 이용해서 반찬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요 반찬 먹어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요? 예, 간장 양념에 졸여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그걸 집에서 만든다고?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검은 콩 이용을 해서 콩자반 예.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근데 뭐 콩을 불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익히는 시간도 좀 길지만 땅콩은 훨씬 더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냄비에 넣고 얘를 삶아주도록 해야지 돼요. 아, 이것도 삶아요? 네. 그래서 땅콩을 먼저 익혀주시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이제 삶으시면 충분히 익게 되거든요. 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또 오시고 나서 너무너무 네. 기분 좋은 거, 너무 마음이 편한 거, 네. 밑반찬에 이렇게 꼭 하나씩 넣어주시니까 지금 냉장고가 지금 꽉꽉 차 있어요. 네? 사실 밑반찬 한두 개만 있어도 네. 뭐 찌개 하나나 국 하나만 끓이면 뭐 쉽게 밥상 차릴 수 있잖아요. 속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옆에 제가 좀 익은 걸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익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오! 보시면 약간 좀 뚱뚱해져 있죠? 예. 약간 부른 것 같아요. 뚱뚱해요, 선생님. 네. 그리고 지금 국물이 좀 뿌옇잖아요. 네, 그래서 예. 이거를 한번 헹궈주셔야지 네. 그 껍질에서 나오는 떫은 맛이 좀 없어지게 돼요. 아, 껍질에 떫은 맛이 또 있어요? 네, 약간 좀 떱떠름한 맛이 있어요. 근데 뭐 네. 그냥 드셔도 문제는 없는데 네. 조금 깔끔한 맛을 원하시면 헹궈주시고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5분 정도 네. 이제 삶아준 거라는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 한번 받쳐서 자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네. 요거를 한 번만 네. 헹궈주도록 할게요. 고기 위에 예.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떨어져 나갈 껍질은 다 떨어져 나가겠어요. 그런데 껍질이 생각처럼 이렇게 쉽게 벗겨지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그대로 잘 붙어 있거든요. 네. 이제 볶았을 때는 껍질이 쉽게 벗겨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정말 통통해졌네요, 선생님. 그렇죠. 약간 이제 부른 것 같은 상태로 만들어졌죠. 예. 자, 간장하고 간장 설탕 좀 넣어주시고 예. 재료가 이게 다예요. 이게요? 이게 다인데 네.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그 땅콩을 조금 졸이는 동안에 어느 정도 얘가 이제 너무 바짝 금방 졸일 수는 없으니까 물을 적당히. 그니까요. 간장하고 네. 설탕만 하면 너무 조금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잠길 수 있을 정도로 네. 양념이 어느 정도 어우러질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만 물을 조금 넣어주셔서 네. 이걸 불에다 올리고 땅콩을 넣고 그냥 바로 졸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예. 네. 이렇게 근데 반찬 만들어 놓으면 정말 요거 있잖아요. 김밥에 넣어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아, 이 땅콩이요? 예, 예, 예. 그렇게는 저도 안 먹어봤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런 밑반찬 잘 안 챙겨 먹고 그랬는데 네. 요즘은 그런 밑반찬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뭐 진미채라든가 여러 가지. 집밥. 예, 집밥. 그쵸. 예. 네. 이거랑 이거는 언제 넣어요? 요건 이제 깨는 나중에 통깨는 마지막에 뿌려줄 거고 요게 지금 올리고당이에요. 네. 올리고당인데 마지막에 지금 넣고 졸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땅콩을 넣고 졸여주세요. 아까 수분이 많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땅콩 자체는 이미 다 익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얘를 익히기 위해서 물을 넣는 건 아니고 네. 양념이 잘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라고 넣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잘 졸여지겠구만. 그렇죠. 그럼 이제 계속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면서 완전히 물기 없어질 때까지 졸여주시면 됩니다. 요 호두는 언제 넣었나요? 그거는 마지막에 넣어줄 거예요. 이게 조금 졸여지는 동안에 네. 제가 삼치구이에 삼치 손질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동해서 네. 땅콩이 졸여지는 동안 저희는 네. 삼치구이 한번 네.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삼치 손질을 하려면 도마가 필요한데요. 선생님, 사실 이 삼치는 네. 그냥 구워가지고 이제 왜 간장에 고추냉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찍어서 예, 찍어 먹었는데 네. 그래도 맛있어요. 짜지 않고. 맞아요. 예. 근데 뭐 이제 그 짠 정도는 사실은 소금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네.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이는 구인데 조금 여러분들 드시던 것보다는 약간 색다른 방법으로 오. 드실 수 있도록 네. 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제 머리하고 지느러미 전부 다 이제 잘라져 있고 내장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먹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살만 좀 발라주도록 할 거예요. 참치를 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냐면 네. 굵직굵직하고 크고 살이 많아요. 살이 많아서.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뼈를 약간 긁으면서 예. 위에 있는 살을 네. 떠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자. 뼈 가까이. 네. 그 이제 밑에 쪽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요 상태로 먹기 좋게 부분을 해주시는. 잘라요, 선생님? 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제가 두 개만 구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삼치를 손질해봤는데 요건 바로 그냥 구우면 되나요? 그렇죠. 구우면 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기본 밑간은 좀 해주셔야 되니까 네. 소금 살짝 좀 뿌려주시고. 무슨 스테이크 같아요, 선생님. 네, 오늘 이제 약간 스테이크 같이 만들 거예요. 후추도 조금 뿌려주세요. 자, 요 상태로 한 5분 정도 잠깐 네. 이제 두도록 할게요. 잠깐 두는 동안 네. 그럼 저희는 그 사이에 땅콩이 졸여지고 있는데 조금 더 졸여야 되잖아요. 네. 그 사이에 요 호두를 좀 잘게 부셔주세요. 호두 너무 크니까. 네, 땅콩하고 비슷한 크기가 되게 좀 큰 거는 이렇게 좀 잘라서. 근데요, 오늘 이 생땅콩 조림에 네. 요 호두까지 들어가서 사실 왜 하루에 꼭 먹어야 되는 견과류에 아니잖아요. 먹을 채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반찬으로도 예. 이렇게 또 드실 수 있거든요. 견과류는 꼭 간식뿐만이 아니라. 예. 일부러 챙겨 먹지 않아도.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냄비로 가서 보면. 중간중간 한번 이렇게 좀 뒤적뒤적 해주세요. 그래야지 양념이 좀 골고루 배게 되니까. 오, 맛있겠다. 그래서 항상 그 올리고당이나 물엿 같은 걸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네. 일찍 넣게 되면 재료를 질기게 만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이제 탈수 현상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미리 어차피 들어갈 재료지만 마지막에 조리면 내가 원하는 윤기를 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게 되고 겉에 코팅이 되면서 더 이제 맛에도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주는데 네? 이걸 미리 넣어서 한꺼번에 아까 양념장에 간장 우리 넣고 조릴 때 네. 처음부터 넣잖아요. 그러면 땅콩이 약간 질겨지게 돼요. 이렇게 똑같은 재료로 네. 조리를 하더라도 순서에 따라서 맛이 확 그렇죠. 바뀌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열하고 닿는 시간을 최소화 시켜주는 게 올리고당이나 물엿이나 네? 뭐 이런 재료들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말 좋은 팁이네요, 선생님. 네. 자, 지금 보면 이 안쪽에 이제 윤기가 좀 나기 시작을 하면서 국물이 바닥에 거의 없어졌잖아요. 예?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사실 이 상태에 많은 분들이 왜 못 넣냐면 네. 퍽퍽하고 금방 탈까봐 못 넣으시는데 그래요. 좀 지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이제 묽게 양념장이 묽어진 것 같지만 이 상태에서 너무 오래 조리면 아까 네. 말씀드린 것 같이 되니까 이제 불을 꺼주세요. 이 상태 불을 꺼주고 네. 뭔가 달달한 향이 나요, 선생님. 그쵸? 자, 여기에 아까 우리 썰어놨던 호두도 네. 넣어주시고 요때. 근데 호두는 요때 넣는 이유는 뭐예요? 일찍 넣게 되면 물기하고 닿으면 호두는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거의 물기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섞어주시고 통깨도 이때 넣어주시고요. 네. 야, 이렇게 그냥 뚝딱 그 밥반찬 또 완성됐네요. 건강 밥반찬이. 네. 그럼 완성도 가져볼게요. 네. 자. 맛있겠죠? 예. 이것도 진짜 그냥 집어먹어도 간식처럼 먹을 예. 수 있을 만큼 고소하고 또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두고 드셔도 괜찮은 밑반찬이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예. 냉장고 안에 넣고 드셔도 돼요. 요거 진짜 선생님 제가 말한 대로 네. 조금 이렇게 좀 다져서 네. 주먹밥이나 김밥에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해봐야지 되겠어요. 예. 씹는 식감도 좋고 고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고소고소한 생땅콩 조림이 완성됐고요. 네. 저희는 뭔가 색다른 삼치구이를 완성시켜 볼게요. 자, 아까 네. 참치를 밑간에 넣어서 좀 뒀어요. 그랬잖아요. 요거를 겉에 제가 녹말가루를 묻혀서 네. 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녹말가루를 왜 묻혀요?
녹말가루를 묻히게 되면은 삼치가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걸 좀 바삭한 느낌으로 바꿔주게 되고 촉촉한 맛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아, 그리고 겉면이 조금 쫀득하게 그쵸? 바뀌겠는데요? 그래서 훨씬 더 그냥 구웠을 때보다 한 번 예. 손은 더 가지만 손이 간 만큼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오. 자. 녹말은 저는 지금 옥수수 전분을 네. 했어요. 근데 뭐 감자 전분도 괜찮고 고구마 전분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네. 이제 팬에 구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참치에 녹말 5까지 네. 익혀봤고요. 그래서 구우실 때는 이제 식용유를 좀 둘러주시고요. 네, 식용유 좀 넉넉하게 둘르나요? 네, 식용유 좀 넉넉하게 두르는데 이 넉넉하게 두른 식용유가 전부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대로 이제 좀 바삭한 느낌이 나게 구워주는 데 예. 도움을 줄 거예요. 근데 덜 달궈진 상태에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 기름을 안으로 흡수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불이 뜨겁게 그렇죠. 달궈진 그렇죠. 다음에 그래서 좀 손을 이렇게 갖다 대봤을 적에 좀 뜨겁게 좀 열이 달궈졌다 하는 느낌이 날 때 해주시고 자,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요 녹말 입힌 상태에서 넣으실 적에 반드시 안쪽을 먼저 넣어주세요. 살 쪽을? 네, 살 쪽으로 먼저. 왜요? 그래야지 쉽게 오그라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선은 항상 이 껍질 쪽이 오그라드는 게 더 많이 오그라들어요. 예. 콜라겐 성분이 많아서 확 오그라들면 안쪽에 있는 살이 갈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쪽을 먼저 이렇게 좀 구워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더 구워볼까요? 또 오늘은 평소에 굽는 생선에 굽는 느낌과 좀 달라요. 그래요? 약간 스테이크 진짜 굽는 느낌이. 그래서 나중에 뭐 한 접시에 정말 스테이크처럼 네. 담아서 우리가 뭐 고기만 뭐 육류 고기로 스테이크 하는 것처럼 생선도 스테이크처럼 이제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익히는 정도로 어떻게 어느 정도 하면 되나요? 여기서는 완전히 익혀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생선 자체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익혀야 되기 때문에 팬이 일단 달궈진 상태에서 넣기는 하지만 너무 세지는 않고 안쪽까지 네. 익혀져야 되니까 중간불 정도를 맞추면서 익혀주세요. 네. 아무래도 튀김옷이 입혀져 있어서 네. 안에 얼만큼 이거는 이제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이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보통 이렇게 이제 생선을 익히거나 하실 때는 잠깐 사이에 사실은 타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가능하면 좀 기다리면서도 붙어 서 계시는 게 좋죠. 네.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노릇하게 익으면 요거 이제 뒤집어서 뒤쪽도 노릇하게 익혀주세요. 야, 진짜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그냥. 그래서 밑면도 이렇게 네. 노릇하게 익혀서 전체적으로 앞뒤가 다 노릇노릇한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사실 생선 요리만큼 좋은 단백질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꼭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삼치로 했지만 삼치 말고 뭐 연어 같은 것도 사실은 이렇게 네. 하면 정말 스테이크 같이 맛있게 네. 드실 수 있고 고등어도 사실은 이제 신선한 고등어 사다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만드셔도 되거든요. 네. 선생님, 네. 이제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불을 끄고 좀 꺼내놓도록 할게요. 노릇하게 익혀서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네. 삼치를 맛있게 구워봤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삼치에 같이 올려줄 네. 생강을 좀 채를 썰어 볼게요. 생강을 이렇게 올려서? 네네. 편 써서? 그러니까 생선이어서 뭐 안 넣으셔도 괜찮은데 네. 요거를 곱게 채 썰어서 위에다 조금 얹어주게 되면 드실 때 좀 더 산뜻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아, 근데 선생님 요리를 잘 보면 네. 이 생강을 굉장히 맛있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생강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운 식재료지만 예. 조금씩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면 예. 맛을 한층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내일은 생강차 만드는 거 하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생강이 매번 들어가서 예. 요 생강을 넣고 가볍게 좀 헹굴 거예요. 가볍게 이렇게 좀 섞어주면은 녹말도 네. 좀 빠지게 되고 조금 강한 향이 빠져서 곁들여 먹기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은은하게 먹기 위해서 네, 자연 상태로 건져서 물기를 좀 빼서 삶아 들어갈게요. 그쪽에 지금 마요네즈랑 같이 있는 소스 네? 섞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소스예요, 선생님? 네. 생선님은 사실 타르타르 소스 같은 걸 해서 먹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거 어떤 소스인지. 이거는 지금 이제 연겨자를 이용을 해서 만들 거예요. 연겨자 좋아해요, 네. 선생님. 코로 탁 쏘는 연겨자. 그쵸. 근데 겨자도 좋고,
고추냉이도 잘 어울리거든요. 고추냉이도 섞어주셔도 돼요. 마요네즈 좀 들어가네요. 고소하게. 네, 섞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진 마늘도 좀 넣어줄 거고요. 생선이어서 다진 생강도 조금 네. 넣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올리고당. 색은 네. 약간 머스타드 색깔도 나는 것 같긴 한데 그쵸? 맛이 어떤 맛이 난지 몰랐어요. 제가 오늘 한번 소스의 맛도 한번 보려고요. 네, 근데 머스타드하고 비슷한 느낌의 맛인데 오늘은 겨자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톡 쏘는 맛이 약간 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삼치는 이런 소스에 찍어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냥 간장에 뭐 겨자 조금 해가지고 자, 어떤 맛이 한번 볼게요. 고소하면서 네. 약간 겨자의 맛이 나면서 또 그 마늘하고 그쵸, 생강이 들어가서 이런 맛이 쌉싸름 맛도 나고 달짝한 맛도 있고 맛있죠? 네. 자, 요거를 이제 담아주시면 돼요. 자, 접시에다가 오, 맛있다. 생선을 담기 전에 네. 아예 이렇게 이렇게 소스를 그 마늘하고 생강이 씹히니까 더 맛있네요. 그렇죠? 약간 씹히는 느낌이 오히려 더 이렇게 둥글게 모양을 좀 만들어주세요. 네. 생선을 가운데 얹어주시고 이게 다 뼈가 없으니까 그냥 다 먹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냥 스테이크처럼 드시면 돼요. 생강도 조금 얹어주시고 무슨 이렇게 삼치로 분위기 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뭐 집에 있는 샐러드 채소 같은 것도 괜찮고요. 네. 뭐 어린잎 채소 같은 거 살짝 좀 곁들여주시고 뭐 방울토마토도 있으면 하나 정도 잘라서 이렇게 곁들여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고소하고 특별한 삼치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두 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고소한 삼치구이 색다르게 만드는 비법 대공개. 삼치 가운데에 칼을 넣어 뼈를 긁듯이 볼을 떠주세요. 이래야 삼치살이 깔끔하게 발라져요. 그런 다음 삼치에 녹말가루를 묻혀 구워주면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한 삼치구이가 된다는 사실. 여기에 생강채를 곁들이면 풍미 가득 색다른 삼치구이를 즐길 수 있어요. 부드러운 삼치를 상큼한 소스에 콕! 특별한 삼치구이로 가족들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